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환자 대응 지침 국한을 이제 오늘부터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경증 환자라 하더라도 격리 병상에 입원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병상이 특히 수도권에서 부족해지면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이제 생활치료센터든 입원 환자를 보면은 경증 환자라 하더라도 3주 이상 평균 25일까지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환자 격리 기준은 증상이 없어지고 24시간 간격으로 PCR 두번 해서 음성인 경우에 이제 해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원 기간이 3주, 4주 보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병상이 적체가 되는 거죠. 병상이 뭐 빨리 퇴원하고 입원하고 이런 턴오버가 순환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적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병상 부족이 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점차 알게 된 사실이 PCR 양성이 뭐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PCR 양성이 꼭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PCR이라는 거는 코로나19의 핵산 유전자를 증폭해서 있다 없다를 보여주는 건데 이 핵산 유전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든 죽어있는 바이러스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바이러스는 당장 파괴가 안 되고 뭐 남아 있다 보니까 죽어있는 바이러스의 핵산도 PCR에서 양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3, 4주 입원하는 이 말기쯤에 뒤쪽에 PCR 양성이 과연 살아있는 바이러스냐, 전염력이 있느냐, 의문이 많았죠. 그리고 우리가 재양성, 뭐 재재양성까지 나와서 논란이 했는데 결국은 바이러스 배양을 해보니까 안 자라더라. 그러니까 회복기, 되게 10일 이후에 PCR 양성이라 하더라도 바이러스 배양에서 음성이기 때문에 전염력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격리 해제 기준을 좀 당길 필요가 있고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CDC나 이제 점차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 환자 격리 해제 기준은 여태까지는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이에 음성. 또 7일째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확진일부터 2주째죠.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이에 음성이면 또 해제. 또는 양성 이후 검사 중인 의료진의 결정.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여태까지의 이게 무증상자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유증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호전되고 24시간 간격으로 이에 음성인 경우 해제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해제 기준에 이제 PCR 확진 검사가 꼭 들어가게 되니까, PCR 양성이면 이게 해제 못하고, PCR 양성이 꼭 확진, 전염력이 있는 건 아닌데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격리 해제가 조기에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개정을 이제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인데, 무증상 환자, 그러니까 경증 환자는 보통 우리가 무증상 환자들은 뭐 크게 이제 뭐 사망률 높은 것도 아니고 이제 증상 없이 회복은 되는데, PCR 양성인 경우죠. 그래서 이 개정 후에 이제 무증상자에서 해제 기준은 두 가지, 임상 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둘 중에 하나를 의사가 선택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임상 경과 기준은 확진 후 10일이 지난 상태에서 증상이 전혀 없었다. 무증상이니까 뭐 10일 동안 증상이 없었으면 그동안 충분히 회복이 됐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검사 기준입니다. 확진 후 7일이 경과했고, 그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경과로 연속 이에 음성. 이거는
전액 기준하고 동일한 겁니다. 전액 기준 걸, 첫 번째 것을 차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1번 항 또는 2번 항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 의사의 이제 판단에 맡기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증상이 있었던 확진자의 경우도 역시 임상 경과 기준, 검사 기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임상 경과 기준은 발병 후 10일이 경과했고, 또한 그리고 나서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열도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이거는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많은 자료가 축적되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 전염력은 증상 시작 하루 내지 3일 전부터 전염력이 있고 또 증상 시작하고 5일 초기에 굉장히 바이러스가 많이고 전염력이 높다. 그리고 바이러스 배양을 해보니까 뭐 9일 정도 되면 대부분 바이러스가 안 자란다. 전염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일 기점으로 해서 기준이 나온 것이고, 10일 증상 시작. 그러니까 증상 시작이라는 게 열이 시작된 시점이죠, 보통. 아니, 뭐, 인후통이나 기침. 그리고 10일이 경과하고 3일 동안,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어서 상당히 이제 그 담당 의사들이 주관적으로 자기가 의견을 갖고 판단해야 되는 그 부분이 아마 초기에는 현장에서 좀,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임상 경과 기준이라는 게 사실 주관적인 게 많으니까 검사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기준은, 발병 후 7일 경과, 또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면서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그러니까 전에 이제 기준하고 비슷한 부분이죠. 전에 기준을 차용한 거죠. 유증상자에서. 그래서 아마 지금 아마 과도기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임상 경과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좀 담당 의사가 좀그 확신이 없을 때는 검사 기준으로 적용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이 이제 없거나 또 경증 환자들은 대부분 합병증 없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격리는 남한테 전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격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일반 병실에서 입원 치료에도 충분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런 해제 기준 완화가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 이제 단지 한쪽에 위험성은 한쪽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혹시라도 이 환자들이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력 있는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나오는 상태에서 해제가 돼서 일상생활을 돌아가면 일상에서 또 퍼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이 제로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낮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아마 이 담당 의사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뭐, WHO의 기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기준인 WHO 기준을 많이 차용했기 때문에 뭐 거의 유사합니다. WHO,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건 WHO는 전 세계 각국의 유행 상황과 각국에서 이 격리 해제에 이제 가장 적합한 최적의 기준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WHO 기준이 골드 스탠다드라고 꼭할 수는 없습니다. WHO는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저개발국, 후진국, 자원이 부족한 나라를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걸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WHO를 기준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제 방역 시스템이나 또 자원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걸 유념하면서 보면, 자, WHO는 6월 17일 날 검사 없이 격리된 환자를 해제시키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유증상 환자에서는 증상 시작 10일 경과하고 증상 소실 후 적어도 3일 경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해제 기준과
거의 같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증상 소실이라는 거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라고 이제 명확히 했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없어진다. 근데 발열이 없어지는 건 우리가 체온제면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호흡기 증상이라는 건 상당히 기침, 인후통, 뭐 흉통, 뭐 호흡곤란, 뭐 이런 것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게 좀 판단하는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회복된다 하더라도 기침이나 마른 기침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바이러스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무증상 환자는 PCR 양성 확진 후 이제 10일 경과. 네. 뭐 우리나라 기준이 임상 경과 기준이 아마 WHO 기준을 차용했다라고 보이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WHO는 이런 임상 경과 기준을 위주로 격리 해제 판단하라고 했고, 단 PCR 검사로 선택적으로 또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적어도 24시간 경과로 이의 음성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이걸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제 실제 격리 해제 기준에 임상 경과 기준과 검사 기준 둘 중에 하나 이상을 조건으로 했죠. 그래서 WHO 기준을 아마 차용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아마 우리나라의 이제 격리 해제 기준을 만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CDC 기준입니다. 이 5월 3일 날 업데이트 된 건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같다고 보죠. 코로나19 환자, 회복 환자에서 증상 시작 최소 10일 경과한 시점 이후에 플러스에서 회복 후 적어도 3일. 뭐,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72시간이고, WHO도 그렇고, 3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회복기라는 거는 비슷합니다. 예, 해열제 복용 없이 열이 없다. 그리고 기타 증상의 정신적 호전 또는 소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마 이 WHO 요 기준을 또, CD, 미국 CDC 기준을 이제 WHO 기준 다 참고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조금, CDC에서는, 아마 신경 유념해라. 그러니까 두 번째 기준은 감염력 위험 환자. 그러니까 이래서 코로나19 증상이나 열이나 뭐 여러 가지 호전이 됐지만 전염력이 아직 있을 걸로 생각되는 환자에서는 임상 경과 기준만으로 하지 말고 PCR 검사 기준 또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구 조건의 증상 기준을 적용해라.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리겠지만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는 대부분 증상 시작 열흘 지나서 증상 시작이든 뭐 무증상은 증상이 없는 환자니까 뭐 확진 후 열흘 지나서죠. 그 전염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바이러스도 잘 안 자라고 그렇지만은 항상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일종의 이제 아웃라이어, 그 대부분의 그 자료 이에 이렇게 툭 튀어져 난 독도 같은 자료가 있듯이 열흘 증상 시작 열흘 플러스 증상 호전 13일 지나서도 전염력이 있을 수 있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환자들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염력 위험 환자가 이제 다음 환자에게 위험을 감염력이 있어서 전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그 PCR 검사나 이런 걸 확인을 좀 하라는 거죠. 만약 이 퇴원한 환자가 다음 환자 그 코로나 감염으로 합병증이나 사망의 고위험 취약 환자한테 이제 퍼뜨릴 수가 있는 경우. 뭐 아마 뭐 요양원이나 고령자 그,를 주변에 두고 있거나, 고위험 환자가 주변에 있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이 해제할 때 좀 더 엄격한 PCR 검사 기준을 하라. 그런 얘기고. 또 여기서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자. 이게 이제 뭐, 크리티컬,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아마 뭐, 그 사람이 걸려서 뭐, 사회 기반, 뭐, 중요 시설, 무슨 뭐, 전력이나 수도나 뭐, 경찰이나 사회 기관 요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좀 복잡하긴 하지만, 미국은 좀 그런, 만약의 경우까지 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밀집 생활 시설 거주자로 신속한 감염 전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전파가 됐을 때 발병 또는 사망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뭐, 뭐 요양원이나 고령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거주자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회복돼서 갔는데, 조금이라도 전파력이 남아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시키고, 이분들이 고령자 만성병 환자니까 걸렸을 때,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런 분들은 좀 더 엄격한 PCR 확진, 검사 기준을 좀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저하 환자 경우는 또 이제 뭐 암 환자나 면역 저하 환자들은 바이러스를 장기간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PCR 검사 또는 엄격한 요구 조건, 그러니까 임상 경과 기준만 적용하지 말고 PCR 확진 검사를 추가한다든지 임상 경과를 잘 모니터링해서 격리 해제하는 걸 좀 신중하게 해라, 이 두 번째 사항.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두 번째 사항에 대한 그건 어제 언급은 없었지만 아마 현장에서 이 격리 해제할 때 그 환자분이 뭐 복귀했을 때 그 주변에 고위험군한테 퍼트릴 위험이 있는지 또는 그분이 면역 저하 환자이기 때문에 증상이나 여러 가지 기준은 좋아졌지만 바이러스 배출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PCR 확진 검사를 더 해서 안전하게 확인한 후에 퇴원시키는 게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미국의 이제 지금 CDC의 신중한 이제 권고 사항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이 큰 틀에서는 이 지금 격리 해제 기준 완화한 것이 뭐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 환자를 직접 보고 격리 해제를 판단하는 담당 의사들이 좀 한 번 더 이 미국 CDC에 이런 감염력 위험이 여전히 있는 환자 또 주변에 전파시키었을 때 위험이 초래되는 환자 그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